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부동산 공부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자, 이제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계속 변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내리지 않길 위해서는 분양되는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이 분양되는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8사 기준으로 한 분양되는 가격이 기존에 뭐 9억 전후로 수렴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 7억, 6억, 5천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설프게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울 거예요. 이걸 내가 구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 우리 지금은 집 팔아버리고 무주택 자격 통해서 청약시장 기다려보자 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가격이 지금처럼 전혀 내릴 오히려 분양가가 생각보다 낮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의 집을 가지고 어설픈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무주택으로 들어와서 분양을 노리는 그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평형 넓히기, 뭐 갈아타기, 평수 넓히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드는 느낌이 가격이 빠르게 뭐 하락을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홍계역 해링턴 플레이스, 죄송합니다. 배가 고프네요. 자, 두 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태릉 같은 경우에는 태릉 입구역.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태릉 입구역도 좀 멀고, 그 다음에 공릉역도 좀 멀고, 그래서 걷기에는 좀 애매한. 그리고 이게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시청 인근 혹은 강남 뭐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보면 6호선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반면 7호선은 있어요. 근데 7호선이 생각보다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멀다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가깝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도상으로 거리를 한번 본다면 약 1km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최단 거리로 본다면 한 1km 정도가 나와요. 근데 2km면 뭐 선선할 때야 뭐 괜찮지만 겨울에는 지하철역까지 집에서 1km를 걸어간다 생각보다 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위치는 좀 애매해요. 자, 7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서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쪽으로 뭐 광진 뭐 노원 여기까지 쭉 걸쳐있는 이 명목동이나 이런 곳들이 공릉 이런 쪽의 장점은 결국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7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강남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역까지 한 1km다?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건. 자, 그리고 가격을 보면 이제 5구 그다음 84 요렇게만 보면 5구 기준으로 태릉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4억 5천대에서 비싼 건 4억 9천대. 그다음에 84 기준으로는 5억 8천대에서 6억 3천대.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홍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5구 기준으로 6억 2천대에서 7억대. 그 다음에 84 기준으로 7억 8천대에서 8억 9천대. 거의 대출 9억 고 밑으로 거의 턱 밑까지 딱 맞춘 그 정도고 태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훨씬 낮아요. 뭐 어떻게 보면 착하다. 근데 착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 지역 주변으로 본다면.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장점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봐요. 자, 이게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거면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해링턴 플레이스 사실 뭐 공사하는 데는 몇 곳 있어요. 저기 용산 쪽에도 지나가면 거기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막 적어놨고 붙여놨고 공사장 있고 그래서 뭐 공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메이저 아파트를 짓는 업체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자, 그런 곳인데 홍제
홍제 쪽에 짓는 걸 말해 보세요. 8사 기준으로 거의 9억 탕미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같은 곳들이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원래는 작년 중반 정도에 분양이 되려고 했던 게 늦어진 것이고, 그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허그를 통해서 가격을, 분양가를 낮추려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낮추는 거 가능해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허그가 그냥 맘먹기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가격을 뭐 해줬다라는 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이 분양가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자, 분양가가 너무 낮으면 실제 기존 주택들도 끌려 내려올 거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메이저 업체, 메이저 건설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8사 기준으로 아주 좋은 위치가 아닌데 9억 턱밑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네. 이거 만약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이런 애들이 했다면, 네.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낮게 원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태릉 이건 뭐 중산층 정도에서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홍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84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84 기준으로 거의 뭐 7억 후반에서 시작해서 9억 턱 밑까지 딱 있는데, 이걸 과연 중산층 정도에서 쉽게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거의 힘들 거예요. 뭐 날짜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그다음 그돈 맞추기도 힘들고, 기존에 뭐 전세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전세를 이용해서 그걸 대출받고 뭐 해도 너무 복잡해지고 날짜 맞추기도 힘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건 중산층 정도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서민들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자, 아니 물론 서민이 왜 그렇게 84 사냐라고 하지만, 5구 해봤자 봐요. 5구도 6억 2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억 2천이면 1차, 2차 계약금만 해도, 계약금이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필요한 돈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 넘어요. 필요한 돈이. 그 다음에 1, 2, 3, 4차까지 들어가고, 이건 뭐 대출 받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차, 뭐. 그러니까, 이게 서민, 뭐 중산층, 서민, 중산층은 좀 애매하고, 서민들이 가능한 게 전혀 아니죠. 이 금액이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위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시청에만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광화문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하튼,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무주택자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 시장을 쭉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굉장히 더뎌졌어요. 그러면 그건 몇년 뒤에 나오는 분양 물량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 안에서 나오는 물량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근데 지금 분양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그냥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버리잖아요. 미분양이 나는 건 분양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돈 혹은 그들이 원하는 정도와 실제 분양되는 가격이 서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미분양이 됐지만 그러면 이 물량으로 인해서 부담이 지어지냐? 아니에요. 왜? 이게 미분양되고 계속해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일반 뭐 분양세 뭐 분양 대행사가 와 이거 그러면 난리 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나오면 그냥 일반인들이 그걸 살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그냥 다 완판되어 버려요. 다 나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지금 분양 자격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분양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이 물량들이 서로 맞지가 않을 뿐이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살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든지 시장에 있는데 이 시장에 있는 수요가 이쪽으로 분양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자격을 까다롭게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강한 규제를 통해서 천천히 완만하게 약간씩은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내린다라기보다는 부동산이 내리려면 정상적인 내림은 어떤 거죠?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져서 굳이 저걸 살 필요가 없을, 그러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부동산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다? 강제로 법으로 꽉꽉꽉꽉 눌러놓은 상태, 많은 규제를 통해서 눌러놓다 보니까 가격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씩은 지역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서울인데 오르는 것들도 많아요. 신기하게도. 자, 분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자격은 많이 제한을 해놨죠. 근데 이 부작용이 뭐죠? 서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분양 가격은 생각보다 높아요. 이건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 건데 정부도 그러면 낮은 분양가를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묶어놓은 그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돈이나 혹은 그 선호도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에서는 미분양이 나는데 그냥 시장에서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미분양, 그리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이게 쌓여서 부담이 될 그런 걱정 자체가 시장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합 혹은 뭐 분양 대행사 이런 데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예요, 도대체? 굉장히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만 보고 아, 지금의 분양 시장이 지금의 부동산이 정상을 찾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락론자들의 영상만 보고 아, 지금이 정상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정상을 찾아가는 흐름이 아니고 강제로 꽉꽉 눌러놓은 법 때문에 이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서로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뭔가 자연스럽게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공급도 늘려주지 않으면서 수요도 꽉꽉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으로 사실 자연스럽게 시장을 본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걸 눌러놓은 상태예요. 일반 시장도 그렇고 분양 시장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폭락론자들의 뜻대로 이렇게 부동산에 폭락을 해줄까요? 그리고 정부도 폭락을 원할까요? 아니, 아파트 가격을 빠르게 내리게 하려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출 한 20% 묶어버리고 그 다음 분양가 지금 허그 통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한 20에서 30% 이상 낮게, 그거 아니면 안 해줘. 너희들 하지마, 분양하지마라고 얼마든지 쌩까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정부의 자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 엄청 낮춰서 돈 없어도 서민들 중산층 좀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분양시장 무조건 사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정부는 부동산을 폭락시켜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시키지 않을까요? 정부도 뭔가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건 걱정한다는 거예요. 일단 많은 규제를 해놓고 뭔가를 눌러놨는데 반대로 정부도 폭락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음 달 3월 15일인가 18일부터 새로운 대출이 나오잖아요. 금리를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그나마 위험을 최대한 줄인 대출 상품이 나오죠.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왜 그런 걸 정부가 내놓을까요? 자, 지금 정부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폭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정부가 그럴까요?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정부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시장에 많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 정부도 계속 뭐 계산을 했죠. 근데 그게 단기적이었어요. 1년, 2년 이내의 계산만 두들기면서 아 별로 많이 오르는 거 아니다 라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 어떻죠? 올해 깜짝 놀랄 정도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그렇게 올릴 건데, 후내년에 또 그렇게 올릴 건데, 그러면 달라져요. 2년, 3년 뒤부터는 달라져요. 세금 내는 게
특히 종부세에 부담이 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묶여있고 그러면 몇 년 뒤면 분양시장의 물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뭐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거 알면 큰돈 벌었겠죠 벌써. 여하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락론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장밋빛은 아니다.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원하는 그런 장밋빛은 사실 이렇게 곰곰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